네, 친구들하고 어제 히오스를 하셨더라고요. 네, 히오스 한, 두 판인가 했었어요. 두판 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냥 두판 하고 다시 롤 했습니다. 할게 없어가지고 롤만 계속하는 롤은 애들이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못하는 히오스를 한판 해볼까 그래가지고 오버워치 하다가 이제 히오스로 바꿔가지고 두판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네, 코너 명탐정 코난 앤 소년사건부 김전일, 우연히 만난 두 명의 탐정. 아니요. 롤 많이 했는데, 오버워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버워치도 롤도 좀 질리는데 뭐하지? 하다가 히오스 하자고 그래가지고 히오스 한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 바로 이거 그저께 하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지금 에피소드 1, 2, 3, 4까지 클리어를 했고, 다섯 번째 에피소드까지 클리어를 했고, 이 여섯 번째 에피소드하고 일곱 번째 에피소드 딱두 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두 가지를 해가지고 엔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타 사용자가 뭐예요? 자, 여섯 번째 장이죠. 지도에서 사라진 심아. 섬이래요, 섬. 중학생 시절 친구 전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흑암도로 오게 된 김전일 일행. 섬을 떠들썩하게 만든 카미카쿠시 소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김전일 자신도 카미카쿠시를 당하게 되고야 만다. 네, 호우 브로즈께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아, 혀좀 풀고. 흑암도에서 일어난 25년 전에 참극을 재현한 사건들이었다. 이어 카미카쿠시를 당한 소년 탐정단과 합류해 사건을 해결했지만 탄광 회사 사장인 오이석에 의해 제지당하고 만다. 그는 소년 탐정단이 손에 넣은 어떤 걸 보자마자 급변하는데, 그건 바로 소년 탐정단이 탄광 철거지에서 발견한 금괴 조각이었다. 김전일이 저항을 해봤지만 소년 탐정단은 결국 오치석 아닌가? 오이석이 아니고 오치석일 텐데 왜 이렇게 나왔지? 아, 오. 쭈니님 블랙 좀 해달라고요? 방장님, AD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제 모임 AD 아들이라고 가지고, 네, 처리를 못합니다. 젠장!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그 애들이 끌려간 건데? 바람이 살살 부는 왕우무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주니 블랙 좀 해줘. 네, 주니 블랙 알겠습니다. 좀 주니 해줘. 블랙 해드릴게요. 주니 블랙 좀 매니저 해줘. 해임 해드릴게요. 오이서 그 녀석이 가지고 있던 걸 보자마자 갑자기 급변했어요. 그 금에 뭐가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니까요, 오이석이 돼버렸는데, 오치석 아니었나? 김전일, 난 갈련다. 가다니 어딜려? 말려도 소용없어. 난 이미 가기로 정했으니까. 뭐지? 간대요. 간다, 마이콜은. 아저씨, 대체 무슨 말이에요? 간다니 어딜 갈 건데요? 그냥 당연히 애들을 구하러 가는 거지. 잉? 그게 그리 쉽지 않을 텐데요. 너 잊었냐? 우리도 그 애들한테 도움 받았잖아. 아, 그렇지. 도움 받았었지. 괜찮으세요? 어서 도망가요. 그래. 그래놓고 녀석들을 내버려 두자고? 그건 그렇긴 하지만, 알았어요.
저도 갈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곤란하니 아 내일 아침에 가도록 해요. 하지만 지금 이때에도 녀석들은 아저씨의 말이 뭔지는 알아요. 하지만 그러다가 아저씨까지 잡혀버리면요, 그쪽은 우리가 올 걸 예상하고 경비를 세워뒀을 거예요. 침입해려면 좀 경비가 느슨해지는 이른 아침이 더 좋을 거예요. 전일은 좀 나쁜 애인가 보네. 의리가 없네. 의리가 없는 게 아니고 똑똑한 거죠. 저처럼 똑똑한 겁니다. 알았다, 이번엔 네 말을 따르마. 내일이 되면 다시 모이게 될 거예요. 그니까 걱정 마세요. 초기님 녹방 아닙니다. 파타파타 생방이에요. 저는 녹방 안하죠. 녹방은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녹방 보고 싶으시면은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네, 어제 방송 안 해가지고, 아니 어제 방송 안 했다기보다는 오늘 이걸 엔딩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켰어요. 에피소드 두 개 남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좀 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일찍 켰어요. 듣고 보니 그렇겠구나. 가자. 우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작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미 뭐 아니면 도라는 그런 심정이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우린 그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준비는 되셨죠? 물론이지. 기다려 얘들아, 바로 구하러 갈게. 쭈니 불러와서 다 같이 더빙하자고요? 좋아, 출발하죠. 오! 꽤 일찍 일어났군. 그래, 어? 어 뭐야, 오치석이다. 아, 이런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가려는 거지? 네, 해자래요 쭈니님. 오, 오치명! 아, 오치명이구나, 오치명. 이 녀석이 왜 여기 있는 거지? 그 악당 언제 나오나요? 그 악당이 누구예요? 그 악당? 자, 일단 오치성한테 오치명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왜냐니? 난 단지 약속을 지키러 왔을 뿐이야. 약속이라고? 뭐야, 이징은가? 어제 한 약속 말이야. 아, 폭탄마요, 폭탄마? 폭탄마 아직 안 나오겠죠?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걔 사라졌죠? 그때 폭탄으로 갔다 위협하면서 사라졌었죠? 예상외 사건이 터졌으니 너희 얘긴 다음에 기회에 듣도록 하지. 당신들 뭘 꾸미고 있는 거야? 이 섬에서 뭘 하려고? 그렇게 안 서둘러도 대화의 기회는 바로 올 거다. 그래, 콘 말이야. 분신술 써달라고요? 분신술이요? 섬에 대해 알고 싶은 거 아니었나? 알고 싶다면 따라와. 따라오래요. 어딜 가려는 건데? 이 섬에 대해 모든 걸 아는 자, 이 섬 최고의 유력자를 만나러 간다. 김정산. 이 섬의 전장 말이야. 촌장을 만나러 간대요. 섬에 관한 거면, 관한 거라면 그가 뭐든지 알고 있지. 나에게 묻는 것보다 훨씬 빠를까? 의문이 있는 게 있다면은 그에게 직접 물어봐. 촌장을 만나게 해주려는 거야? 고맙게 생각하라고. 널 도와주는 거니까. 하이! 고고니 아리마스! 아니다. 대체 무슨 속셈인 거지? 갑자기 우리를 도와주다니. 자, 그렇다면은 촌장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치명 제안 논의. 김전이, 저 녀석 말대로 따라가려는 건 아니겠지? 이건 분명 함정일 거야. 그래, 함정이나 쳐. 그래서 어쩔 건지? 예정대로 그 꼬마들을 구하러 갈 건가? 어떻게 그걸? 내 놈들 생각 정도는 깨뜨려볼 수 있다고? 공장을 경비하는 녀석한텐 확실히 말해줬어. 손님이 올지도 모르니 준비 확실히 해놓고 있으라고 말이야. 전부 예상하고 있던 건가? 그럴 거면 어쩔 건데? 좀 전에 가자, 녀석들을 구하러 가자고. 아저씨 진정해요. 지금 가봤자 저희까지 잡히게 될 거라고요. 그럼 어쩌자는 건데? 일단은 오치명이 하자는 대로 해요. 촌장을 만나러 가보자고요.
일부러 함정에 뛰어들자는 거냐? 네. 지금 저희 그 녀석들을 구할 수 없거냐?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함정을 역으로 이용해 이 섬의 수수께끼를 풀어내야 돼요. 수수께끼를 밝혀내지 못하는 녀석들을 구해봤자 상황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선 상황부터 역전시켜야 돼요. 일리는 있다만 서로 의견이 안 맞나보군. 그 꼬마들이라면 걱정하지 마. 무사하니까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악하진 않아. 아이들한테까지 손을 대진 않는다고. 오히려 곤란해하고 있는 건 우리 쪽이지. 특히 그 덩치 큰 꼬마. 그 녀석 때문에 식비가 많이 들거든. 네, 역전이요, 역전. 그 말 믿어도 되겠지? 믿든 안 믿든 그건 내 녀석 맘이지만 그 녀석들을 구하러 가봤자 소용없다는 건 내가 보증하도록 하지. 네, 악당이 착하네요. 아저씨, 역시 이 방법밖에 없어요. 김전이. 알았다. 네 말에 따르마. 기꺼이 함정에 뛰어들어주지. 나한테 그런 뻔한 함정은 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마. 그래요, 그러자고요, 아저씨. 자, 그렇다면은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야,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촌장을 만나러 가보도록 합시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게요. 왕모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리본이 너무 잘 어울려요. 맨날 맨날 쓰고 방송해주세요. 네, 와우무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리본 너무 잘 어울린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 그럼 따라와! 흥! 우리 오치명의 안내를 따라 섬 어딘가로 향했다. 촌장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다. 왜 이 녀석은 촌장을 만나게 해주려는 걸까? 투하트할 때 저 상태로 아카리 해달라고요? 이제 어찌됐든 상관없다. 이미 난 각오를 다졌으니까. 투하트 재밌나요? 무슨 수를 쓰던 간에 꼭 수수께끼를 풀어내고야 말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착한 곳은 기분 나쁜 저택이었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이야기라고요? 그 저택 앞에 녀석의 발걸음이 멈췄다. 여긴가? 여기에 그 촌장이 있다고? 그래, 이 저택에 김정산 촌장이 살고 있어. 촌장의 저택이란 말이지. 눈앞에 보이는 으스스한 저택이 우리 내려다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왜 그러지? 겁먹었나? 누가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악취미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요즘 시대에 이런 데서 살다니. 그 입은 여전하군. 뭐 암튼 그것보다 얼른 안으로 들어가야지. 좋아요. 아, 두 개의 심장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저택 안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이 마을의 촌장을 만나봐야겠죠? 아, 실례합니다. 꽤 멋진 저택인데 전 뭔가 기분 나쁜데요? 네, S를 붙여야겠네요. 네,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누구야, 당신은? 그렇게 놀라실 필요까진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저택의 집사인 병태관이라 합니다. 요러시고 겁나 기분 나쁜 사람이네. 뭐 할 말이 있으십니까? 한병태래요, 한병태. 아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대화를 한번 나눠봐야겠죠? 이 저택에 대해. 이 저택 꽤 오래전에 세워졌나 보네요. 여긴 역대 촌장들이 살았던 곳으로서 섬에서도 가장 유서 깊은 저택입니다. 크크크크크크. 기분 나쁜 웃음소리군. 자, 김정산 촌장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죠? 저 김정산 촌장을 만나러 왔는데요. 얘기는 이미 오치명 씨께 들었습니다. 그럼 주인님을 모셔올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대체 어떤 녀석이 올까? 촌장 와무 아니야, 와무? 오치명한테 한번 미리 물어보도록 합시다. 오치명 씨는 이 저택 어떤 것 같아요? 멋진 저택이라 나도 이런 저택에도 살고 싶구만. 뭐 나같은 일반인한테 무리겠지만 말이야. 무리됐어. 자, 촌장에 대해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저 촌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급한 놈이라군. 만나면 직접 알게 될 텐데. 그래도 미리 알아둬야지. 신뢰를 범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신뢰를 범하면 당신도 곤란해지지 않나요? 무엇보다 저쪽은 촌장이니까요. 어쩔 수 없군. 그럼 알려주지. 촌장은 부인 이화연씨와 함께 이 저택에서 살고 있다. 아들이 있었긴 했지만 이미 섬에 나갔다고 하더군. 그 밖에 여기서 살고 있는 건 좀 전에 집사 병태관, 요리사 박정찬과 가정부 정혜인 이셋 뿐이야. 촌장은 단순한 촌장이 아닌 이 섬 최고의 권력자지. 죽은 이진일과 이문 같은 것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자지. 그러면서 누구보다 이 섬에 대해 잘한다? 그래, 그런 거지.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 섬에 대해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원하던 걸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저 녀석의 함정이 아니라면 말이지. 에이,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렸군요. 오, 돌아오셨군요. 근데 전장은? 네, 안 계십니다. 어떠고? 그게 무슨 말이야? 주인님의 방에 가봤지만 안 계시더군요. 그럼 외출한 겁니까? 아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외출을 하실 때 주인님이 반드시 가져가는 시계나 지갑이 저택에 남아있거든요. 게다가 이 저택은 문이 열리면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오신 후에 그 벨을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벨이라. 그래서 당신이 마중나왔던 거로군. 저희는 항상 그 벨을 주지하고 있으니 벨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습니다. 외출할 때 항상 갖고 가는 것도 두고 사람이 출입할 때 알리는 벨도 울리지 않았다. 그렇다는 건 촌장이 이 저택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건가? 장난을 좋아하시는 주인님이 저의 공탕 먹이려 한 걸지도 모릅니다. 이 저택은 넓어서 숨을 곳이 많거든요. 그러네요, 촌장이 실종됐네요. 그럼 이화연 부인께 물어보는 건 어때? 부인이라면 촌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 거 아니야? 그게 부인도 안 계십니다. 띠용. 둘 다 죽었다. 쌍으로 죽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사라진 부부. 일단 저희 쪽이 두 분을 찾아볼 테니 홀 쪽에서 기다려주겠습니까? 저희도 그냥 같이 찾도록 하죠. 아니요, 손님에게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주인님께 혼납니다. 그러니 홀에서 기다려주십시오. 하지만 저 집사 말에 따르도록 해. 우린 어차피 손님일 뿐이니까. 김전일, 가자. 홀로 가자. 네. 자, 홀로 가서 일단 기다리자고 하네요. 어떻게 되려나? 분명 여기서 누구 한 명 죽을 것 같은데. 촌장이 죽었으려나? 여기저기 만지지 마! 망가뜨리면 큰일 나니까. 전부 다 비싼 거야. 넌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단 말이야. 하, 아저씨까지? 자, 그렇다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 별거 없네. 범인은 김전일이라고요? 자, 여기 한번 조사해보도록 할게요. 엄청 긴 테이블이네.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은 시계, 개종시계인가? 또 되게 복고풍이네. 복고풍이래요. 그림이다. 네. 그놈이 악의 원흉이야. 현관 홀로 이어지는 문인가? 엄청 큰 문이네. 자, 뭐 없나? 누를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렇다면은 이동을 해야 되나? 안 되는군. 뭔가 제가 조사를 못한 게 하나 있나 봐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저녁 메뉴는 정하셨습니까? 되게 비싸 보이는 그림이다. 김전일! 쓸데없이 만지지 마! 망가뜨리면 변상해야 된다고! 변상은 좀 곤란한데. 그나저나 김전일, 이제 어쩔 셈이야? 어쩌긴요, 기다려야죠 뭐. 저희가 여기서 뭘 한다 해도 촌장이 발견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군. 암튼 그러니 전 낮잠 좀 잘게요. 너무 일찍 일어났거든요. 너무 졸려서 눈이 감겨요. 가스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지금? 수면가스? 너의 그 무신경함이 참 부럽다. 아저씨 그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글쎄요 어떤 쪽일까? 뭐 어쨌든 전 잘래요. 촌장 찾으면 깨워주세요. 부탁드려요 아저씨. 알았다 임마. 자 그때까지는 알 수 없었대요. 저, 이 저택 안에서 무서운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서운 기획 계획이 진행되고 있대요. 설마 몰래카메라 찍고 있나? 저택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전일 김전일 기상해 기상 임마. 으악. 언제까지 잘 거야? 아 나 안 그래도 쿠크다스 심장인데 영원히 뒤질 뻔했잖아요. 몇 번을 깨워도 안 일어난 네가 나쁜 거야. 저 얼마나 잤는데요? 아주 많이 잤다. 창밖 좀 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밤이 됐어? 헉 어두워졌네? 넌 여기 자러 왔냐? 벌써 그럼 왔다 간 거야? 그게 그래도 푹 자서 몸도 개운한 데다가 머리도 이젠 잘 돌아가요. 그거 참 다행이네. 근데 저 깨운 거면 촌장 찾아서 그런 거죠? 그게 아직 촌장은 안 왔다. 아직도요? 네 음악인생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엄청 흘렀는데? 뭐지? 시간이 엄청 흘렀는데 오질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오치명은 어디 갔어? 근데 오치명은 어디 갔어요? 아 그게 한 시간 전에 나갔다. 나갔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문제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녀석 당황하더니 뛰쳐나가던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자 촌장에 대해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아저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촌장을 못 찾았다니. 저택이 넓어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긴 하지. 역시 촌장은 밖에 있을 거야.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지? 그나저나 널 깨운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어.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거든. 이상한 일이요? 왠지 저택 밖 상황이 이상한 것 같아. 어? 이상하대요? 아이고 저택 밖이 이상하다고? 외부 상황이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오치면 그놈이 나간 직후부터 저택 밖이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외부 상황이 안 보여서. 그럼 2층에 가서 창문으로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이라면 저택 안에 돌아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동감하는 바다. 그럼 가볼까요? 잠시만요.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병태관 씨. 분명 이 홀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렸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병태관한테 밖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죠. 촌장의 행방이라. 촌장의 행방은 아직 모르는 건가요? 예 그게 아직. 부부가 어디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가버렸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두 분은 외출하실 때 꼭 제게 얘기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못 찾은 거 보면 다른 고용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저택을 찾아보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촌장 부부가 전부 죽었을 것 같은데요. 좀 전부터 저택 밖이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여기서 밖이 잘 안 보여서 2층 창문으로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택 밖이 소란스럽다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거 확인하려 합니다. 2층에 올라가도 될까요? 이용. 어쩔 수 없군요. 단 그것만 확인하면 바로 돌아와 주십시오. 네. 자 저택 안을 한번 그러면은 돌아다녀 보도록 합시다. 1층 홀로 가야겠죠. 홀로 가서 2층으로 올라가야겠죠? 아우 상당히 긴 복도로군. 끝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쪽에서 창문을 한번 조사해보도록 합시다. 아저씨가 밖이 이상하다고 했었지? 대체 뭐가 이상하단 걸까? 잠깐 밖에 좀 볼까?
여기가 촌장 집이래요. 촌장의 저택. 촌장의 저택이고요. 25년 전 참극이 일어났을 때 촌장의 저택이라고 하네요. 뭐지? 이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반딧불 마냥 붉은 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붉은 빛은 다름 아닌 불. 불을 손에 든 사람들이 저택 주변에 에워싸고 있었다. 뭐지 이 녀석들은? 갑자기 바이오하자드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좀비들 아니야 저것들? 저택을 올려다보는 눈은 맹수마냥 날카롭게 빛났다. 먹이를 노리는 듯한 사냥개의 눈빛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탄광 노동자들이다. 뭐라고요? 탄광에서 일하던 자들이야. 아무래도 우린 이 저택에 발이 묶인 것 같군. 왜? 누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야? 호주보다 노예가 더 많아가지고 노예들이 들고 일어난다 보네요. 자, 외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죠. 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복동이다. 띠용. 복동. 이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긴 했었어. 탄광 노동자 녀석들은 자신의 대우에 대해 계속 분노를 가지고 있었거든. 싼 급료를 받으면 일을 해서 윗대가리들만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당신이 홀에서 나갔던 거였군요. 야, 어떻게 좀 해봐. 저 녀석들 장사잖아. 난 단순한 고용인일 뿐이야. 설득이라면 이미 시도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이라곤 촌장과 만나게 해달라는 말뿐이거든. 설득도 안 통한다는 거야. 큰일인데 이거. 지금 저 상황에서 저택에 불이라도 지르면... 걱정 마! 녀석들도 지금 바로 일을 저지르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녀석들의 목적은 촌장과의 대화일 뿐이야. 자신들에 대한 대우를 높이기 위해서 하겠지. 하지만 이대로 계속 촌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 녀석들이라도 인내심에 한계가 올 거야. 촌장과 저 녀석들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까지 위험해지게 된다는 건가? 어쩔까? 여기서 또 갈까? 소용없어. 녀석들은 이미 완전히 이 저책을 둘러싸고 있거든. 섣불리 도망치다간 개죽음만 당하게 될걸. 그럼 이 저택에 갇혀버렸다는 거네. 어쩌면 촌장은 이 폭동을 미리 알고 어딘가에 숨었을 거야. 띠용.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안 돼. 모든 상황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 우리가 저택에 온 것과 촌장의 실종 그리고 폭동.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인 걸까? 네, 그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아무래도, 네, 그 흑암도에 있던 노동자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탄광 그만 캘래, 이러면서, 네, 화를 내고 있죠. 흑암도.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버렸군. 밤새도록 찾아봤지만 주인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버리신 건지. 전장은 행방불명, 밖은 탄광 노동자들의 폭동. 정말이지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군. 일단 비고용인들을 여기에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건도 있으니 일단 모두와 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지. 네, 이나리아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바로 다른 비고용인들을 모아오지요. 지금 밖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탄광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저택을 둘러싸고 있대요. 촌장 만나게 해달라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비고용인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럼 우선 자기소개부터 하도록 하죠. 인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니까요. 민방 할머니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요. 자, 그럼 저부터 소개하도록 하죠. 우선 전 이 저택의 집사인 병태관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요리사인 박종찬. 가정부 정예인이에요. 혜인이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전 김전일이에요. 전 이사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혜인이 와무 취향이냐고요?
마무치향은 아니고요. 그냥 오랜만에 역해가 나와가지고 뭐 좋은 대안이라도 있나요?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이닥칠지도 몰라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촌장을 찾아야 한다. 녀석들이 원하는 대로 촌장을 만나게 해야 돼. 그냥 밤새도록 찾았지만 못 찾았잖아요. 다시 전화 흩어져서 구석구석 찾을 수밖에 없군요. 아니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계속 찾아봤자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을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전 이저택이나 촌장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아 일단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각자의 얘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촌장을 찾기 위해서라도 저택이나 촌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선풍기 다 꺼내서 닦아놨다고요? 그래요? 이제야 선풍기를 꺼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급할수록 달려라 라는 말도 있고 급할수록 돌아가라겠지. 아 그건가? 아, 대체 꿍꿍이 속을 알 수 없는 놈이군. 얘기를 듣고 싶은 거라면 짧게 끝내. 알았어요. 자 얘기를 한번 쫙 들어보도록 합시다. 악당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오치명. 근데 25년 후에는, 그러니까 코난이 지금 있는 곳에는 촌장이 돼있죠 이미. 오치명은 저 검은 양복 검은 정장 입은 애 촌장이 돼있어요 벌써. 네 콩맨님 안녕하세요. 정말 촌장이 이 저택에 있긴 합니까? 외출했을 가능성은 정말로 없습니까?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리 단언할 수 있는 거죠? 어제 방송 안 했어요. 네 어제 말했다시피 외출할 때 항상 가지고 계시는 시계나 지갑도 그대로 있고 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몰래 담을 뛰어넘은 건 그건 좀 무리인가? 담이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니. 이 저택 안에 있는 거면 대체 어디 있는 거지? 폭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런 단강 노동자들이 주인님의 실종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녀석들이 무서워서 저 녀석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거겠지. 주인님을 모욕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실례했군요. 알면 됐습니다.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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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저씨 뭔가 수상한데? 그 웃는 표정이 너무나도 내 범죄를 좀 많이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상이어가지고. 자 촌장의 행방에 대해서 정찬이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촌장이 어디 있는지 짐작하는 곳 있으세요? 없다! 네, 기니어스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폭동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로. 네, 어제 잘 놀다 왔어요. 어제 잘 놀다 왔습니다. 어제 진짜 막 뭐냐 밥 먹고 또 PC방 가기 좀 귀찮아가지고 노래방 가기도 그렇고 당구장 가기도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영화관이나 가볼까 하고 영화관 갔는데 보니까 네 볼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PC방으로 갔습니다. 촌장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글쎄 저택 안에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 겟아웃이랑 그리고 볼만한 게 그 시간대에 바로 볼 수 있는 게 겟아웃이랑 그리고 뭐였지 캐리비안 해적이랑 노무현입니다. 이렇게 세 개 있었는데 네 다 생각보다 끌리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저택에 숨겨진 방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방 빼고는 다 찾아봤어. 숨겨진 방이 있다고? 이 가정부의 섹시함도 더 신경 쓰이는 거야? 노무현입니다. 네,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 영화지? 했는데 그것도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자, 밖에 폭동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죠. 저 폭동 말인데요. 무서워! 폭력으로 뭔가를 얻으려 하다니 야만인이나 할 짓이야. 예, 그렇죠. 무슨 일 생기면 나 지켜주기다. 에이 누님 당빠 아니겠습니까?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노무현 관련 다큐라고요? 너 유미양한테 고바른다. 아, 나 그놈의 고자질은 이젠 됐겠지. 흥미없는 수단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지. 서둘러 주인님을 찾아야 할 텐데 쓸데없이 시간만 버려버렸군. 전혀 쓸데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라고? 대화를 나눴던 것 중에 신경 쓰이는 게 있거든요. 그건 촌장의 행방과 연관되기도 한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신경 쓰이는 점은 숨겨진 방이겠죠. 아, 진짜요? 그 방만은 아직 안 찾아본 거잖아요. 거기 촌장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 방이 어딘지 알았다면 이런 고생도 안 했을 겁니다. 야, 집사도 몰라? 거기 청소 어떻게 해? 비밀의 방? 그 방은 숨겨져 있어서 숨겨진 방이라 불려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그 방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주인님 뿐이십니다. 정말요? 유감이군. 잠깐,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있다니 숨겨진 방 말이에요? 그렇다. 들어본 적 있다. 거기다 카레 갖다 달라고 했었다. 그 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 거예요? 괴종시계. 괴종시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얘 왜 이렇게 말이 없지? 개종시계라. 그 방이 그 시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비슷한 말을 주인님께 들은 겁니까, 박정찬씨? 그래, 숨겨진 방이 개종시계랑 관련이 있다고? 자, 그렇다면 개종시계를 한번 만져봐야겠죠? 아닌가? 선풍기 지금 집에 4대 있어요. 4대 한 명당 하나씩 쓸 수 있게 4대 가지고 있어요, 선풍기. 걱정하지 마세요, 마오무님. 네, 주인님은 여러분들, 여기 에어컨이 없는 대신에 선풍기는 4대 있어요. 아마 그러셨던 이유가 거기에 다니는게 알릴 수 없는 비밀이 있어서인가? 개종시계는 어느 방에 있나요? 이 홀과 2층 총 2개 있습니다. 아저씨, 이 시계 조사해볼까요? 여기 안에 뭔가 장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숨겨진 방이 나오게 하는 장치가요. 그래, 조사해볼 가치가 있겠군. 병태환씨, 괜찮겠죠? 너도 이의 없지? 맘대로 해! 우리들 나름대로 다 하는 곳을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선풍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요? 에어컨이 필요하다 그 뜻인가요? 네. 힝! 나중에 울상이나 짓지 마라! 좋아, 얼른 시계를 조사해보자. 네! 자, 조사해보도록 합시다, 시계를. 뭐야, 별거 없네. 도래도래. 어디어디? 어떠냐 김전이? 보통 개종시계랑은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은데. 덧붙여 말하면 그 시계는 골동품으로서 시계가 천만엔 정도를 호가합니다. 헤, 나 하나만 주라. 저 시계 하나만 줘, 제발. 천만엔. 여기저기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 알았어. 자, 그렇다면 홀로 가야겠죠? 홀로 이동합시다. 2층. 2층에도 개종시계 있다고 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앗! 거래다 나! 2층에 있는 개종시계가 이건가 본데. 하이! 서데스! 자,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 시계! 뭐 알아냈냐, 김전이? 이것 좀 보세요, 아저씨. 이거 작동이 멈춰져 있어요. 오래된 시계라서 어디 망가진 거 아니냐. 이 시계 어쩌면 시계 외에 다른 역할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뭔 소리야? 그거 알기 위해서는 이 시계를 철저히 조사해봐야겠죠. 분명 이 시계에 뭔가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조사해보지 뭐. 조심히 다뤄야지. 자, 여기 뭔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이것 좀 봐라. 이런 게 있대요.
이게 네가 찾던 거 아니냐? 이건 암호문 같은데요. 꼭대기에 쥐가 내려다볼 때 긴 검은 양을 찌르고 짧은 검은 토끼를 찌른다. 정상의 쥐가 내려다볼 때 긴 검은 양을 찌르고 짧은 검은 토끼를 찌른다. 똘기덩이 호치 새초미 자축인묘. 자, 양이 몇 번째고 토끼가 몇 번째지? 여러분들 빨리 검색 좀 해보세요. 양이 몇 번째고 토끼가 몇 번째죠? 이게 대체 뭔 소리지? 시계 속에 숨겨져 있으니 시계와 관련된 암호일 거야. 그렇다는 건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 여덟 번째가 양이에요? 토끼는요, 토끼? 짧은 검은 토끼를 찌른다. 그래, 시계에 있는 분침과 시침이지 뭐. 시계 바늘이지. 시계 바늘을 뜻하는 걸 거예요. 덧붙어 쥐와 양과 토끼라는 이것들의 의미도 시계에 맞춰보면 알 수 있어요. 토끼는 네 번째예요? 12지? 맞아요. 그것처럼 12의 동물이 가리키는 건 뭘 생각나게 하죠? 꾸러기 수비대! 하하! 꾸러기 수비대 말하는 거지! 맞아요. 12지신으로 년을 12년 1순하고 각각 해에 12종류의 동물이 있죠. 그 12지신을 이 시계에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거예요. 시계의 12 숫자를 12지로 바꾸면 각각의 동물이 몇 시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요. 암호엔 꼭대기에 쥐가 내려다볼 때라고 했으니까 가장 위에 12시를 쥐라 해놓고 거기서부터 12지를 넣는 건가? 긴 검이 양을 찌르고 짧은 검이 토끼를 찌른다. 자, 그렇다면은 12지신, 네, 아까 전에 양이 8번째라고 했으니까 똘기덩이 오치 새추미 자축인묘. 어? 그러네, 4번째네? 4번째야 4번째야. 짧은 게 이걸 노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 8번째 맞네. 맞나? 에? 아니야? 아, 3이구나, 3. 3이구나, 3. 3이, 3이구나, 3. 3이다, 3. 먹여. 어? 뭔지 알겠다. 요렇게 아닌가? 요거 같은데요, 요거? 오케이! 딱 맞췄죠? 뭐지, 이 소린? 아저씨, 위에요, 조심해요! 12를 지르놓고 나야 되니까, 12번째를 지르놓고 나야 되니까, 네, 한 칸씩 땡겨야 되는 거였구나.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저씨, 봐요! 고래와! 아무래도 찾은 것 같네요. 이게 분명 숨겨진 방의 입구일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건! 숨겨진 계단? 이런 게 있었나? 개종시계! 그래요. 개종시계란 단서로 저희가 찾아낸 거예요. 실은 이 시계에 장치가 있는데, 자랑한 집어치우고 위에 전장이 있을지도 모르니 얼른 올라가도록 하지. 말 안해도 안다고! 자, 가자, 김전이.
아, 예. 자,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분명히 촌장님의 시체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왠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저택안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저도 처음 와보네요. 처음 와본데요. 그래? 그렇다면은 가봐야겠지? 문이 있네? 이 안쪽에 방이 있나? 좋아, 열어보자. 얼라려? 잠겨있잖아. 역시 안되네. 오, 오지마! 어, 뭐야? 전장의 목소리! 들림없어! 전장의 목소리다! 그럼 전장은 역시 이 안에 있는 건가?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왜 저러지? 이성을 잃은 것 같은데. 방금 그 목소리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어. 자, 그렇다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런데 재려박혀서 뭘 할 생각인거지. 어떻게든 전장을 나오게 해야 할텐데. 폭동도 있으니 병태관, 당신과 내가 전장을 불러보도록 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만 나오세요. 그만해. 오지마. 나랑 함께 열어주십시오, 주인님. 문을 얼른 열어주세요. 그만해. 뭐야 이 촌장, 뭔가 역시 이상해. 빨리 문 여세요. 나와주십시오. 네, 해치언나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뭐지?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뭐지 이송이? 뭐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보군. 병태관 이 방 열쇠 있나? 이 방은 제 관리 밖이라 어쩌면 주인님 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내가 가져오도록 하지. 아니, 야,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면 그냥 부셔버리면 되잖아. 에? 기다려, 어째서 내 녀석이. 그럼 네가 가져올 건가? 촌장 방 위치는 알아? 지금 비상사태야. 쓸데없이 시비 걸지 마. 그 비고용인분들은 제가 돌아올 때까지 촌장을 계속 부르세요. 잘 아는 사람들이 계속 부르면 촌장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십시오. 열려라 참깨. 부탁드려요. 제발 나와주세요. 뭐지? 안되겠군. 나올 생각이 없나본데. 어떻게 된거지? 이렇게 부르는데도 나오질 않다니. 역시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건가? 불안해. 벌써 사신의 마수가 손에 저기까지 뻗친 것 같네요. 벌써 촌장님의 목숨을 전일이가 아사한 것 같아요. 여길 못 찾았으면은 촌장님은 살았을 텐데, 여길 찾아버려가지고, 김전일이 찾아버려가지고 촌장님의 목숨이 지금 위험하죠. 촌장님은 알고 있나 보네. 김전일이 오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안 좋은 예감이라고? 나와주십시오! 방금 뭔 소리가. 피명 소리잖아? 게다가 저 소린. 뭐지? 무슨 일이야? 방금 그 비명 혹시. 큰일이다! 빨리 문을 열어야 돼요! 열고는 싶지만. 무슨 일이야? 방금 그 비명 뭐야? 열쇠는요? 네, 밀실살인일 것 같죠? 느낌이. 아무도 이걸 걸 거야. 빨리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열도록 하지.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요. 주인님. 에이, 주인님. 트짓. 역시 제가 딱 맞췄죠? 제가 딱 맞췄어요. 전일이가 온 순간 이 촌장의 죽음은 결정돼 있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군요.
어째서 주인님이 이분이 정말 존장입니까? 이제 들려왔습니다. 김전에 또다 또 큰일이 터졌어. 분명 문 밖에서 부를 땐 반응이 있었는데 죽었다니. 그 말은 즉 전장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고, 아무래도 현장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김전의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왜요? 허락하지. 아, 하나씩밖에 못 죽였어요? 코난 같은 경우는 네, 폭탄범이 있어가지고 막 여러 명 죽여댔었죠. 근데 얘 부인은 어디 간 거야? 부인도 없었는데? 조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김정산 촌장의 시체다. 좀 심각하네. 목이 예리한 걸로 잘려있다니. 이 상처가 치명상이었던 건가? 여기 작은 창문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그건 뭐지? 야 김전이 책장이 쓰러져 있는데. 그 누가 모른다고.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왜 방 안가운데에 쓰러져 있는거지? 이상하네요. 그리고 책이 잔뜩 놓여져 있네요. 바닥에 책이 흩어져 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거지? 그러보니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바스락 털썩? 이 책을 내던지는 소리였나? 그렇다면 이 책을 이렇게 해놓은 건 그때 방 안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네. 뭐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가 책장이 놓여있었던 위치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 딱 이렇게 네모나게 각진 거 보니까 자국이 남아있는 거. 자, 여기 흉기를 한번 봅시다. 이 나이프, 이걸로 촌장의 목이 잘린 건가? 목을 잘랐다고? 올타워 쌍봉치기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티시에 유민지입니다. 네, 올타워 쌍봉치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파티시에 유민지입니다는 뭐예요? 새로 나온 광고인가? 까요까요 말고 새로 나온 광고 또 나왔어요? 우리 집에서도 까요까요. 줄이 세 개나 놓여져 있대요. 나무 의자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아. 아, 워머꽁스 말고 이거 나와요 요즘에요? 또 조사해야 할 곳이 있다면 딱 하나 남았네요. 딱 하나 남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방의 문 잠금 세 마리예요. 이번 사건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점이에요. 어디 보자. 어라? 문은 확실히 안쪽에서 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보니 그러네요. 언제까지 경찰 흉내 낼 생각인 거지? 흉내라니, 난 진짜 경찰이라고! 그딴 건 별로 상관없는데, 그래서 뭐 좀 알아냈어. 분내기 형사 양반과 명탐정 손자나으리. 누가 분내기 형사라는 거야? 그렇게 알고 싶으면 알려주지. 이 촌장은 분명 살인당한 거다. 살인? 아, 진짜요? 마리테에서 방송 한번 나왔어요? 그럼 계속 말해봐. 범인은 누구고 지금 어디에 있지? 그건 자세히 조사해봐 알겠지만 도망쳤겠지 뭐. 도망을 쳐? 어디로 쳤다는 거야? 아래 창문엔 재창살이 있어. 게다가 저쪽 창문은 손도 닿지 않고 닿는다 해도 저런 작은 창문으로 출입하는 건 무리지. 그렇긴 하지. 범인은 어떻게 이 방에서 도망친 거지? 역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살인 현장에 또 다른 문제가 더 있어요. 그래, 촌장이 안 도망친 거. 아저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 촌장이 누군가한테 습격당한 거라면 그는 왜 이 방에서 도망치지 않은 걸까요? 그러게? 아니 그냥 문 안에서 이렇게 열어버리고 도망가면 되는 건데. 아 진짜 오늘 마리텔 막방이네요? 마리텔 때문에 다음파 처음 봤다고요? 저는 영화 보러 잠깐 가끔 왔었었는데 여기. 근데도 이 촌장은 이 방문을 열지 않았었죠. 아니 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건 좀 이상하군. 손발이라도 묶여있었나? 촌장의 시체엔 그런 흔적 따윈 없어.
양쪽 창문으로는 출입이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이 방의 문은 촌장에 의해 완전히 닫혀 있었다. 즉 이 살인 현장은 피해자 스스로가 만들어낸 미실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실 살인이나 하는 거냐? LP요 LP? 여기 위쪽에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상단? 요거는 이제 다 떨어지면 게임 오버 당하는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죠. 촌장이 자살했다는 거다! 자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나? 범인이 어떻게 도망갔는지, 촌장이 왜 문을 열지 않은 건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답이 딱 나오잖아! 웃기는 소리! 답이 나오긴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설명해보던가, 촌장 어떻게 뒤진 거야? 그건! 김전이, 어쩌지? 내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자살로 판명된다는 건가? 그럼 제가 밝혀낼 거야 말겠어요. 누가 어떻게 촌장을 죽였는지요. 바로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또 할아버지 팔이야? 그만 좀 해. 내 녀석도 촌장의 죽음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나 보군. 이 현장엔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게 많으니까요. 거기다 이 현장은 완전 밀실도 아니에요. 그래 창문이 있잖아. 네, 틀릴 때마다 줄어드는 거죠. 여기 위에 오른쪽에 있는 LP 수치. 저기로 범인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범인은 엄청난 점프력을 갖고 있어서 저런 창문으로도 출입할 수도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군. 멍청한 소리! 겉보기엔 저 창문으로 출입하는 건 무리일 듯 싶지만 그래도 뭐 뭐든지 시험해보지 않고선 모르잖아요. 그럼 가까이서 저 창문을 조사해봐. 저택 지붕에 올라가면 저걸 자세히 조사할 수도 있으니까. 병태관! 저택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있지? 아, 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책을 갖다가 여기다가 요거 책장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책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 위로 탈출한 것 같은데? 판 멍충이들은 후원 30자 언제 늘리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 모르겠네. 파슨이 네 일하는 거 30자 이내로 설정해놨나봐요. 파슨이 여기 취직하면서 30자 이내로만 쓸 수 있게끔. 아니면 목이 너무 아프니까. 네. 태치원나?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무 어제 술 너무 마셔서 얼굴 창백해진 것 같은데. 아, 어제 술 마시긴 마셨는데 네 조금밖에 안 마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조금입니다. 근데도 저는 취하더라고요. 자, 집사님한테 한번 얘기 들어봐야겠죠. 지붕에 올라가는 방법 취한 게 감사합니다. 해천아님. 병태관씨, 저택 지붕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게 사실인가요? 네, 있습니다. 지붕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2층 복도에 있는 붉은 줄을 당기시면 아마 그 사다리가 내려올 겁니다. 아, 진짜요? 그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럼 우린 홀로 들어가도록 하지. 먼저 식사라도 해둬야겠군. 뭐 참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좋은 성과를 기대하지. 흥, 쓸데없는 장면 마. 자, 그렇다면은 지붕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올타워 쌍검치기님이 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왕후 친구 만나서 나발 불고 왔구만. 나발 불진 않았어요. 네, 별로 못 마셨습니다 저는. 어, 뭐야.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네, 지금 이게 5장이에요.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야? 그렇지. 나가자.